혹시 제목은 거창한데요. 솔직히 내용은 한국의 클라우드 왜안 되는가입니다. 예, 저거. 미국은요, 클라우드가 지금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2008년에 금융 크라이시스입니다. 금융 위기 때문에 모든 CIO가 20% 정도의 경비 절감을 CEO로부터 주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CIO들은 클라우드를 대안으로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지만 그것이 살짝 지나갔고, 어떠한 기업의 CIO도 경기 절감의 이유를 CEO로부터 주문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CIO 입장에서 보면 클라우드라는 것이 기회냐 아니면 리스크냐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CIO들은 상당 부분 이거를 리스크로 본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 가야 된다는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전개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판이합니다. 일단 퍼블릭 클라우드는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CIO들이 이거는 위험해서 저기다 갖다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내가 우리 회사에 도입하는 것은 좋은데, 도입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하이브리드라는 것이 종격적인 종결이 아니라 클라우드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사실 요원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클라우드 자체가 개념 자체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ASP와 SaaS의 차이가 뭐냐? VDI가 과연 클라우드냐? 가상화 클라우드 차이점이 뭐냐? 유클라우드, 아이클라우드의 진짜 클라우드냐? IaaS가 클라우드냐? 도대체 클라우드가 뭐냐라는 이런 퀘스천에 다시 빠지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했는데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위험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클라우드 개념 자체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분명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클라우드를 좀더 살펴보면 ASP에서의 SaaS와의 차이점은 ASP는 커스터마이징이 되지 않고 ASP에는 그 어플리케이션마다 전체를 서버를 쉐어링하는 것이 안 되는 거죠. 가상화는 ASP에서도 가상화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SaaS 업체들이 ASP를 가상화하면서 우리는 클라우드를 제공한다라고 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상화를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서버를 공유할 수 있어서 비지한 시간에 서버를 서로 나눠 쓸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IaaS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 자체도 상당 부분 보안 때문에 이슈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클라우드를 생각했을 때 빌려 쓰는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문제가 났을 때 누가 배상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은행에 저금하게 되는데, 은행에 저금하는 이유는 은행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은행이 파산하면 이것을 5천만 원까지 물어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다 저금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SLL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내 데이터가 뭐 손실이 났었다든가 잊어먹었다든가 데이터 센터가 다운이 됐을 때 어떻게 배상을 해주냐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업계에서도 하나의 생태, 은행과 같은 생태가 있어서 금감원과 같이 은행이 뭘 하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런 기관들이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서비스하는데 그런 기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데이터가 잊어먹거나 또는 시스템이 다운된다 하더라도 SLA 기준에서 불과 얼마 안 되는 그 돈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파스는 솔직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클라우드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자체는 우리나라 기술로서는 상당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IaaS나 파스나 SaaS나 어떤
하나의 그 레벨 상에서 놓아서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가지고 핫을 공략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핫은 IT 기술의 직적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SaaS는 ASP와 SaaS의 차이점은 커스터마이징을 했는데, 커스터마이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플랫폼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 회사가 자기에 맞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옆에 회사한테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 플랫폼인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업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SCIO 입장에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기존에 있는 이 전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컴포넌트가 필요로 한데, 이 컴포넌트를 전부 다 채워줄 수 있어야만이 SCIO는 안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클라우드로. 그러나 현재 가장 많은 스택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 스택을 가지고 있는 VMware도 일부 빈 곳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는 굉장히 구멍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왜 클라우드가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첫 번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보게 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문제점은 우리 전산 센터를 클라우드화 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거의 모든 전산 센터는 유닉스 베이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닉스는 OS가 다 상이하고 그 안에 CPU가 다 상이하기 때문에 CPU 자체가 클라우드를 가상화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닉스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클라우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존에 있는 전산 시스템을 클라우드화하기 위해서는 이걸 전부 다 x86 베이스로 바꿔야 되고 리눅스로 바꿔야 되는 거죠. 리눅스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유닉스 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을 리눅스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이 대단한 리스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CIO 입장에서는 기존에 잘 돌아가 있는 전산 시스템을 왜 내가 x86 리눅스로 바꿔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비용 프레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이슈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첫째, 아까는 보안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면 내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마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듯이 다운을 받아서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만이, 다시 말해서 애플리케이션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ERP 또는 지금 어떤 재무관리 부분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 서비스를 하는 태동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기업에서 클라우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나 또는 외국에서는 상당 부분 많이 존재하지만,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라든가 또는 회사의 내부의 어떤 프로세스와 법률적인 차이 때문에 외국에 있는 SaaS 서비스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힘든 겁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상당 부분 클라우드가 퍼져나가기 힘들다 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큰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는 대개 SI 업체에 의해서 IT가 스펀딩이 일어나고 되는데, SI 업체가 클라우드의 가장 핵심적인 비용 절감을 좋아할 리가 없죠.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레벤유의 감소로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SI 업체가 기업의 주로 이제 재벌 기업의 IT 수요를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본적인 그런 어떤 IT의 틀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클라우드가 금방 오기 힘들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IT 스펜딩에 대한 전략에 대한 요구가 경기 불황에 따라서 오지 않으면 이런 리스크를 짊어지기 어렵다 해서 우리나라는 유독 클라우드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우리나라 클라우드가 제대로 발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불경이 한번 닥쳐야만이 CIO들이 엄청난 프레셔를 느끼고, 또한 서바이벌 게임에서 SI가 넘어지면서 클라우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야만이 클라우드가 도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